도망가! 장조사의 진다! 아직 억을 안 먹어졌어. 억을 안 먹어졌어 아직. 사장님한테 힐해줘. 울다만 가볼까? 울다만 40레벨 뒷주세요. 자, 저 울다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잘 갑시다. 고고고! 나가네. 그냥 발라버리고. 뭐야? 레벨업. 이분 왜 레벨업? 이거 뭐야? 99%였던 거야? 40에 5명이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자. 입으로 그러신 것도 아닌데. 어? 흑마님? 아, 공포. 아, 밖에서 호두놈들이 저거. 자, 여기 길 기억난다. 맞아, 맞아. 만렙이 옛날에 버스 태워주다가 나 죽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 이거 잘하는데? 어, 뭐야? 저기요? 우리 한 바퀴 돌았어. 제기랄. 쓸데없이 죽였다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야? 한 바퀴 돈 거? 아, 여기 뭐 있다. 레벨롯이라고. 뭐 이상한 놈 있어요. 아, 첫 번째 네임드네요. 근데 촉탭 만족. 뭐야 이거 약하잖아. 40. 어, 가보 가죽 나이스. 와우, 체력만 13. 에반데 샤비. 아, 기억난다. 여기 무슨 퀘스트 있는데. 아, 뭐야 이거 어디야. 아, 이 미니어처 뭐냐고. 아씨, 노움이라 시야가. 아, 이 노움이라 이 조그만 집들인데 이거. 아, 나와. 아씨, 놈이라 키가 작아가지고. 잃어버린 역사의 지팡이라고 있어 여기. 뭐 박는 거 있네. 지팡이 있으신 분? 누가 루트했다고? 아, 지팡이 드신 분? 누가 먹었대? 철제 지팡이. 아니요, 길이는 무슨 지팡인데. 드롭 옆에 상자가 있대.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있는? 아, 메달. 메달이랑 뭐 지팡이. 자루! 티솔의 자루! 아까 그 네임드 잡고 이거 자루 먹으신 분! 왜 아무도 못 먹었지? 검사 들어가자고. 아, 이런 데서 시간 손실나네. 나가서 초기하자고. 이거 줘볼게요. 눌러보세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눌러봐. 그걸 눌러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합체가 될 것이요. 눌러보고 패스! 눌러보고 오른쪽. 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 패스. 사제님 괜찮아. 지금이라도 발견되면 버리지마.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눌러봐. 없어? 어, 오케이. 다음 기사님. 이 기사님 이분이면 다른 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호드인 것 같아. 너 호드지? 시간 지체시키려고 이거. 호드 다 했어요? 아니, 없다고? 아무도 못 먹었다고? 그럴 리가 있나? 야, 그럼 리셋하자. 안 나온 건가? 안 한 사람이 범. 자루 주는 냄드 시체 반짝거리는 거 폭력 루신데 안 먹고 다음 놀이로 그냥 넘어갔음. 저라고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다음 자리를 지목해 주세요. 가 갑시다. 울다만. 찾아왔습니다. 울다만 점프. 여기가 바로 그 티탄의 신화가. 이 아제로스의 티탄이 와가지고 지금 토속인을 만들고 인간이 어쩌저쩌 그런 게 그런 스노드리그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기 있다. 레벨로시너 전화. 완전 허접이야 이거. 웬만한 애보다 더 약한 거 같은데 쫄보다. 또 가보. 룰 확인 좀 하세요. 자루 떴어? 어, 뭐야 이거. 룰 안 뜨나 본데. 룰 아닌 사람은. 나 진짜 아까 다시 보기에 내가 뜬 거야? 지팡이 만드셨어요? 여기다 지팡이 꽂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오, 뭔데 저게. 오, 티탄의 역사가 여기 이 한 곳에. 띵. 오. 그 누구도 창조자의 비밀을 훔칠 수 없다. 아이로나야. 울다만의 수호자 33이요? 아, 울드아래 얘네 같은 애 나와. 어, 하스톤에도 있고. 어, 어글 어글 보기님. 어글 좀 보기님. 좀 어글이 좀 야가신데. 정망이 없으니까. 잡았다. 아, 기사님 드세요. 드실 거면. 어? 위험 위험. 경보 경보 발동. 경보. 아이고 경보. 아, 죄송합니다. 내가 억울 먹는 것 같아. 고기님 쪽으로 이동. 아이고. 아, 도전님. 아, 죄송합니다. 네, 어, 드디어 내가 할 차례가 왔다. 주사위 백하이요. 잠겨있네요. 자물쇠에 단련돼 있는 저 도적 같은 경우에만 먹을 수 있는 그거죠. 뭐야, 왜 안 열려. 제기랄 숙련도가. 이게 씨, 왜 많이 올렸는데 이게 안 열린다고? 166이나 되는데?
아이씨 상자 못 가는 도적이 있다? 국거였던 분 기사님 내려와 주시면 기사님 도적을 배려가 없으시네. 어 기사님 어 아 뭐야 아씨 미친 디버 아, 방이에요 보기님 억을 빠 보기님 죽었어 아 침착하게 영석 있죠? 왜? 왜 걸리는 거야 왜? 나 소멸인데! 보이드? 보이드 없어 보이드? 아이고 죽었네 잡아야 돼 이거 우리 잡아야 돼 이거 급가 어 막았어? 그러면 절개다 이놈아 어 막았어? 한 번 더 절개 이놈아 하 잡았다 나 혼자 남았고 사장님 기다리세요 저는 그게 있거든요 오브린 점퍼 케이블 여기서 써야 되나? 그아 기공 아 입구에 리젠드 있을 텐데 큰일 났네 빨리 뛰어오세요 님들 35%의 확률이라 일어났다 사장님 일어났어 아 아니네 유령이네 뭐야 이거 흑마님이잖아 게다가 뭐지? 원통하신가? 이거 뭐지 왜 여기서 유령이 된 거야 들어가세요! 무덤으로 가서 오셔야지 유령이 되었어 뭐야 이거 빨간 거 사탕인가? 흑마님 수법 노노해 빨리 일어나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잠깐 졸았어요 하면서 강퇴당하려고? 어 기다릴 거야 응 너 없으면 못 가 흑마 없어서 소환 안 돼 자는 척 하려고? 아 갑자기 컴퓨터 이상이 돼서 아 오케이 오케이 부활했어요 응? 뭐지? 어디 갔어? 뭐야? 흑마님 어디 갔어? 다른 차원에 계셔 뭐야? 흑마님 왜 밖에 있지? 살렸는데 왜 밖에 있어? 어 다 뭐야? 이분 뭐지? 버그인가 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기사님도 오셨다 다들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끝나리란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막보스가 남아있다 도망 못쳐 시궁창단 길드명 외워놨어 예, 길마한테 연락할 거예요 도망치면 예, 길마한테 전화할 거임 아 무섭다고? 뭐가 무서워요 여기 아 여기는 유민상 어, 유민상 형님네 길드네요 아씨 언제 재지 예, 바로 방송 가서 도배할 거임 예. 전생 호두 환생 얼라 접속 안 한다고 여기는 엔셈블 에 영어 닉네임 오케이 영어 길드 엔셈블 도배할 거임 어, 길드 가입해가지고 갑자기 옛날에 배신 때린 사람이 있다면서 아, 이분이 길드가 없네 돼지 저금통님 혹시 유튜버 유튜브 그분인가 돼지 저금통님 유튜브 가서 도배할 거임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도배할 거야 맞든 아니든 당신 때문이야 악플 날 거라고 됐죠 누가 출근해야 된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깨고 빠르게 그냥 회사를 먼저 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는 게 나아요 지각할 수도 있으니까 너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여기 내 말인데 이거 클릭하면 내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브리핑 해달라고? 몰라요 저도 자 한 마리씩 점사해서 죽이는데 흑마님이 한 놈 추방시키면서 추방 유지하고 한 놈 나왔다 죽을 때 터진다고 하니까 천천히 돌아가면서 터지면 될 것 같아 억을 먹어야 돼 사제님 법봉질 사절 사제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죽는데 어 이거 사제 죽었어 한 마리씩 이렇게 나오니 어차피 몰아서 나오는 건 아니고 자 다들 뜁시다 네 다들 뜁시다 문이 잠겼어요 못 나가세요 문 잠긴 거 봐 돌아가라 못 나가 못 도망가 문 잠겼어 자 아까 보셨죠 뭐야 왜 이런 소환돼 있냐? 하나씩 잡으면서 전멸하면 되겠는데 야 어글타임 주시고 침착하게 근데 기사님 마나가 없어 마나가 말라서 괜찮아 사제님이 딜할걸 나 터진다 터져 자 이제 몬스터 딸피 됐을 때 딱 터지거든요 피해요 구석으로 열나 아파 바로 나오니까 구석으로 피해야해 마무리가 안되냐 근데 스킬을 써야지 내가 터뜨렸다 오케이
자, 하나 더, 하나 더. 자, 이거 어글 작업도 해주셔야 되는데 천천히. 기사님, 기사님이 먹고. 야, 기사 1, 기사 1. 아, 흑마님 도트 안 돼. 일종 도트만. 어글이 안 먹어졌잖아. 안 돼. 오케이. 기사님 힐, 힐 한번 하시고 자일 한번 하시고 천천히. 이게 근데 빨리 깨야 되는 게 두 마리, 한 마리 더 남았죠. 마나 사장님 마나 얼마 없어. 흑마님 더 살살 도트 하나 빼세요. 도트 하나 빼시라고.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죽었고. 나 너 안 때렸는데 왜 때려. 안 때렸어? 아니 기사님이 죽어서 그래. 기사님이 죽었구나. 괜찮아, 폭딜해. 이거 잡아야 돼. 간다, 회피탱. 노정 회피탱 보여드릴게요. 곡 들려, 곡 들해. 아니 죽 들할 사람이 없잖아. 중재 걸었나요? 아, 중재 걸었네. 곡 들할 필요 없고. 침착하게. 왜 죽어 내가. 나 소멸이죠. 오케이 됐어. 이제 두 마리 남았죠. 뭐야, 왜 와? 중재 풀지 마세요. 야, 왜? 설마 왜 또 누구한테 가는 거야? 어? 바빠지니까 야 나오죠. 뭐지? 좀 더 노력하면 이놈아. 문 안에서 소멸해도 안 되는 거야? 중재 아직 풀지 마세요. 뭐지? 야, 우리 찾아다니고 있어. 이거 문 열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건 중재라고 성기사의 스킬인데 이 사람 무적 만들어주고 억울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네. 모르고 풀기를 안 돌리는데 입잘 막아야겠는데요. 왜 안 풀리지? 아, 됐다. 아, 섰다. 거의 뭐 레이드. 뭐야? 조심해요. 아, 사장, 사장님 옵니다. 문 열어, 도망가, 도망가. 문 열어. 문 잠겼어. 문 잠겼어. 갑자기 분위기 공포게. 야, 안에서 죽으면 안 되나 봐. 아, 저 놈 뭐야? 그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워우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게임입니다. 형님, 제가 해드릴 거 없고 입구에 파티원들 데리고 잠깐 나오셔서 발바닥만 드릴게요. 아, 너 우리끼리 깰 수 있어. 의견면은요? 발바닥 걸려 있네. 저 밖에 잠깐 친구 누구 왔답니다. 사진님 나가 보세요. 사진님 누가 왔다는디? 개 키우시나 혹시? 무슨 개소리가 나는데 밖에? 잠깐 나갔다 와 보세요. 개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호드가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네. 걔랑 잠깐 놀아주고 오셨나 보네. 발바닥이 찍혀있네요 옷에. 저도 잠깐 장실 좀 갔다 올게요. 사제님 도망가고 싶다면 박수를 쳐주세요. 이 던전을 클리어 하고 나면 고향에 있는 그녀에게 고백하겠어. 지금이야 빨리 랜선 뽑아. 왜요? 아, 소환하고 있어? 뭐야, 사진 자는 거야? 사진님? 컨셉 강하세요 지금. 다들 손대고 있는데 이거 에바지. 일어나세요. 하기 싫으면 말을 해. 이거 울다만 의외로 짧은데 생각보다. 놈니고보다 훨씬 낫다. 자, 데리고 급각 피해요 구석으로! 대장, 독거님들 좀 하세요. 탱커랑 놀고 있으면 인던 공략 힘들어. 터트려! 오케이, 끝이야? 오케이, 문 열렸다. 와, 오케이, 다들 잘했어. 야징 차이가 크다고. 아, 그런가? 크지. 야징 모든 무역지 8인데. 아, 근데 가오 상한다. 야징들 다 지우죠. 우리 오인파스로 해낸 것을 이게 다 지워. 뭔 짓이냐고. 그렇지, 지우는 건 좀 그렇지. 뭐 이 정도는 뭐 지나가다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원래 옛날에 드루가 저기 던전 앞에 있고 그러면은 막 던전 들어간 사람도 해주고 그랬어. 나 드루 할 때도 됐어. 넘어졌을 때가 문제야. 발바닥 꺼지기 전에 가자고. 아, 무슨 발바닥이야. 발바닥 도움되는 거 맞지만 뭐 발바닥 때문에 깨는 것처럼. 이거 다 지웁시다. 우리의 이 노력이 발바닥 하나에 이게 희석될 수가 있어. 이거 발바닥 아니면 우리가 안 된 것처럼 이거 다 되는데. 야징차이라고. 난 지웠어, 난 지웠어. 기사님 그렇지. 흑마님, 사제님 안 저기 법사님 안 지웠고 기사님하고 흑마님 남자네. 아, 사나이 좋아. 아, 지웠어? 오케이, 우리끼리 힘을 해내자고. 드루님은 검사했지만 여성분이면 어떡하지? 쌍여자.
뒤에 어글, 뒤에 어글. 아 근데 태권님 죽었어. 침착크 사제님 열라티셈 우리 힐 안 줘도 돼. 아 죽으셨네. 너를 잡고 죽는다. 아 소멸인데 왜 맞냐고. 아 소멸 언제부터 꺼져졌어 이렇게. 소멸 저항도 있어? 진짜 야진차인가? 방금 한 마리 잡은 똑같은 건데 야진 지고 나서 똑같이 잡았는데 죽었다? 누가 봐도 야진차인데? 오자마자 전멸시다. 발바닥 차이. 아씨 또 있어 이놈들? 아니지? 아까 네 마리 잡았는데 이 뒤놈 뭐야 이거? 아 저놈이다. 저놈의 저 키 큰 놈 저거 아카디스 아카다스 아키 아키에다스 무서운데. 일단 레벨 47이야 칼 열라 안 바뀔걸? 그리고 옆에 다 쫄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택틱 정해야지. 이거 우리 그냥 쫄만 복대를 아니 보스만 폭대려도 되나요 이거? 이거 무슨 공략이 있을텐데? 뭐야 이거 조그만 놈들. 아 기억나는 것 같아. 이놈들 다 왔던 것 같아. 열라 이놈들 다 와가지고 모여서 광쳤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쫄이 그거거든. 일반 뭐? 세 명이 소환하고 나머지 뒤에 있다가 2층으로 끌고 가서 킬하라고? 2층이 어디야? 소환하고 띠띠. 잠깐만 사제님 흑마님 없구나. 2층 가 있어요. 방법을 쓰겠습니까? 사제님 에이 아닐 거야. 흑마님 미리 정면 가 있으세요. 아까 그 네 마리 잡은 거 묶고 더블로 가. 기사님 어떻게 하지? 기사님 기사님 걸어와야 되는데 오냐? 아키에다스 뭐야 얼굴에 회오리가. 누가 감히 이 아카에다스를 깨워. 아 야 도망가! 창조자의 진노 이씨! 튀어! 열라 빨리 오는데 어떻게 된거야? 창조자께서 화났다. 기사님 괜찮을까? 어디까지요? 여기! 여기서 잡으라 그랬어 여기. 와! 아니 실어글! 실어글! 아니 보스가 제일 먼저 오잖아! 반대로 알고 있었어. 아 안돼 사제님! 힐하세요. 그렇지 성기사님 힐어글 사제님 힐 주면서 그 이놈 토석인 놈 하얀 놈 잡아 하얀 놈. 오케이 아직 힐어글 어글 하얀 놈 아직 어글 안 먹어졌어 아직. 기사님 힐하세요. 힐 사제님한테 힐해줘. 어글이 아직 안 먹혔어. 아, 넘어졌다. 아이고 무빙으로 잡아보자. 무빙으로 나다 해피탱 갈게요. 해피 포기 맞춰봐 씨. 창조 주고 먹어 씨. 나 죽여보라고. 아씨 소멸인데 아 아씨 넘어지면서 걸렸어 씨. 아 아씨 뭐야 저놈들 뭐야. 왜 저놈만 리젠이 됐어. 야 저 리젠 되기 시작했다. 하얀 놈들만 리젠 됐어. 뭐지? 아 전투 걸려있네요. 아까 소환한 거 그대로 남아있나 본데 잘됐네. 아 뭐야 개무소 없어졌어. 뭐지? 일단 여기에 기사님이 있는 게 낫겠어. 기사님이 여기 있다가 제일 어글자 있죠? 제일 어글자한테 힐을 주세요. 나머지 셋 저랑 딜러 두 분 법사님하고 흑마님이 가서 소환하고 올게. 그냥 소환되자마자 머리에 회오리 생기자마자 그냥 뛰면 돼. 누가 어글이든 간에. 중간에 좀 비었다고 어디. 야 저 하얀 놈 뭐야 저거. 야 찾았어 이 녀석. 뭐야 이거 엑스맨. 이 녀석 혼자 숨쉬고 있어. 저기 조놈하고 죽인 놈들인가? 아 저쪽에 우리가 잡은 놈들 저기 새놈 이 많은 놈들 중에서 저기 누구야. 사제님 왜 왔어. 가요 힐하지 마시고. 성기사님 아까 거기 2층으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뛰면 돼. 머리에 연기 나면 간다. 제 첫 딜은 기사님이 힐을 하는 걸로. 무조건 기사님이 그냥 뛰어.
티트 치다가 걸려. 뛰어! 뛰어 뛰어! 그냥 우르르 소리 나네. 깨워서 계열 받았지. 어. 일단 어그는 누군지 모르. 전투 중에 안 뜬다고? 어? 왜 은신이 되지? 오고 있어, 오고 있을겠지. 우리가 깨웠어 분명히. 우리 깨우는 거 못 봤나 설마? 어, 분명 깨웠는데? 다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아케다스 안 잔다. 아, 못 봤나봐. 얼굴 좀 비춰주고 전지를 써야 되는데.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하세요. 다시 자죠. 벨티 무아. 와, 가, 살아 있어, 깼다고. 뛰어, 뛰어, 나머지 뛰어. 어, 여기 싸워야겠는데? 사제님 내려오세요. 사제님 슬슬 내려오세요. 슬슬 우리 디랄 들을 할 준비해야 될 듯. 어, 기사님 자일해야 돼, 자일. 기사님 아파. 기사님 실하세요. 아이고. 하얀 놈이나 많이 잡자. 어, 도망다니면서 하얀 놈 많이 잡자. 하얀 놈 잡으면 리셋 안 되더라고. 오케이. 루터 하고 빨리 빨리 와. 제발 꺼져. 어, 제발. 갔냐? 기사님 죽어가지고 제가 한번 살려볼게요. 전투가 안 풀린다 근데? 저 토속인 때문에 그런 거냐? 어, 뭐야? 어, 나 내가 보여? 말도 안 돼. 이게? 아니 나는 소멸인데 전신인데 이씨. 이게 왜 걸림? 아, 다시 가죠. 저격이라고. 음성대화 들어오세요. 네. 와, 아케다스 피 안 나는 거 봐. 될까? 요만큼 달았어? 보스피가 안 빠지는데. 와, 이거 에반데 이거. 일단 하얀 거 처리하고. 소리를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 뭐야? 다시 갈게요. 빠른 전멸. 아니, 저놈 피 왜 이렇게 많아? 저 정도 깠어. 물론 폭딜을 한 건 아니지만. 하루살이 주제. 하루살이다 우리. 피했죠? 피한 거 아니야? 마지막 희망은 발바닥인 듯합니다. 야징 받아도 될까요? 발바닥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차라리 여섯 명으로 갈게요. 발바닥 그 자체이지. 어차피 지금 폭딜해보고 안, 각이 안되면 이거 다섯 명으로 못 잡아. 공대로 가야 돼, 공대로. 아니 최초 공대가 화심이 아니라고? 오니시아가 아니고? 울다만이라고? 말이 돼? 44분 빡세다. 아니 뭐 시스템상으로 딜이 안 바뀌는 거 어떡해. 유일하게 저항 없이 잘 들어가는 게 힐인데.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맞았나 봅니다. 44분으로 울다만 깨기? 5명이랑은 안 했다. 아. 만약에 44인데 안 오신다. 채널에서 검색해가지고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채널 추방할게요. 44 채널 지금 나가던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0 법사. 40법사 이젠 깨겠지. 40렙 도적. 야, 힐러 없어요? 힐러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힐러분 40렙 있으면 좋은데. 지금 힐러 사진이 혼자서 다 일해야 돼. 저희 9명을. 아, 지금 벌써 10명 됐네. 자, 10명으로 갈게요. 그냥 전사가 있기 때문에 기사님이 힐러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 전사 갈까? 10명이나 되는데 무슨 꼼수냐. 안정적이잖아. 어, 지금 메인탱 힐! 메인탱 힐! 어, 메인탱 죽었어! 메인탱 죽었어! 부탱! ROTC! ROTC! ROTC 투입! ROTC 도발 키세요. ROTC 다이! 다이! 그냥 죽여, 오케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안 된다고? 10명인데?
만화가 없구나. 20명 무슨 20명이야. 아 10명 해도 돼. 아 근데 생각보다 빡세다. 사제님은 오늘 이후로 그냥 새롭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신 건 사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제예요. 죽을 사자. 어 점든다고? 네, 이게 사제야. 사람 살리는 게 그렇게 쉬운지 알았느냐? 하던 느낌이네요. 사람 살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더 강해지면 님 이제 어딜 가도 메인 힐러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근데 정석으로 할 거면은 쫄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 쫄들은 저기 캐스터 계열님들이 처리해도 되고 도정님하고 저하고도 흰놈 잡으러 다닙시다. 어차피 안 바뀌니까 일단 광쳐도 될 것 같아. 자 처음에 노가리어스님 저기 삼방가 타임 줄게요. 삼방가 타임 단가 3번 먹어 갈게요. 그 다음에 빡딜 안 해서도 혈수가 10명인데 쫄 나오는 거 잘 처리하고 서로 2방가 2방가 3방가 퍽딜. 자 오른쪽에 흰놈 하나 나온다. 도발 좋고. 자 흰놈 흰놈은 저기 근딜러들이 처리하는 걸로. 건딜러들이 처리하고 한 놈 더 나와요.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캐스터님들 그냥 땡기세요. 어차피 우리 근딜 잘 안 바뀌거든. 자 자 왼쪽 하나 나왔어. 왼쪽 하나 어뢰 한번 어뢰 아마 안 통할 거야. 오케이 좋아요. 캐스터님들이 그냥 메인딜하고 우리 근딜러들은 여기 요는 쫄쫄놈들 잡을게. 좋아요. 계속 나오거든요. 캐스터님 폭딜을 하시고. 뭐야 이거 뭔지 몰라 나도. 네, 뭔가 무서운 것 같은데 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줄을 일단 피해봐. 오케이 별일 안 일어났어. 괜찮아 긴장하지마. 큰 놈들 나왔거든. 큰 놈들 이거 지금 광역 어그로 먹어야 돼. 광역 어그로 먹고 광 나중에 치세요. 네? 아 그냥 강쳐 그냥 강쳐 그냥 강쳐 그냥 강쳐 그냥 다 같이 강쳐줘요 이거. 네 다 같이 강쳐줘. 오케이 오케이 별거 아니네 이거. 오케이 다섯 명이었으면 토 나왔겠다 씨. 됐고 그냥 이제 폭딜하면 되겠다. 이제 끝났다. 오케이 죽이세요 이제. 좋아요 이제 메인 딜 하면 돼. 여기다 막히고 뭐지? 쫄 하나 더 나오는데 나오라고 하고. 자 쫄 쳐줘요 쫄 쳐줘요 쫄 쳐줘요. 자 사제님 만화 기사님 만화 말랐어요. 예. 자 천천히 천천히 일하세요. 예 천천히. 와 이거 만화 어떡하냐 이거. 슬슬 준비해. 그거 일단은 폭딜해 폭딜해. 지금 폭딜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만화 다 말랐거든. 폭딜하세요. 지금 딜 올리세요. 딜 올리세요. 더 딜하세요. 더 더욱 세게. 자, 야, 옆에, 옆에, 옆에. 내가 오늘 먹었어. 딜하세요, 딜하세요. 자, 피 없는 딜러들은 알아서 살아. 힐 주지 마, 힐 주지 마. 딜러들 힐 주지 말고 탱커만 줘요. 만화 없어. 야, 큰 거 온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 거 오는데? 이거 잡아야 되나? 어? 잡는 게 낫나? 추방 안 된다며. 자, 오른쪽 흑만님 추방해보세요. 석실 걸린 추방해봐. 이거 아까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우리 이거 네모 추방해봐. 그리고 일단 폭딜해 그냥 폭딜. 지금 맨탱 1 부탱 ROTC 도발 ROTC 도발 뛰어 사제 튀고 ROTC 도발. 그렇지 ROTC가 이제부터 탱이야. 당신이 이제부터 탱이야. 그냥 보스들해 그냥 보스들이 늦었어. 보스들의 ROTC 다 써. 아이고 내가 죽었네 이거. 괜찮아 기사님 다시 탱입니다. 기사님 신기님이 다시 탱이에요. 들어요 방패. 기사님 죽었어. 무빙하면서 폭딜 무빙하면서 폭딜. 됐어 다 잡았어 1% 폭딜하세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딜하세요. 딜 아케다스 잡았다. 우! 다 굴려도 됩니다.
민처 8핵 체력구 나이스. 아카이다스 시민공대 월퍼킬 미... 필요하시면 굴리세요. 아 이게 나오네. 최초 공대기. 확실히 오리지널 던전이 공략하는 맛이 나이스. 정말 잘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빡세냐 연령인데도 40렙이라 그런가? 쓰쓰 짜고. 야 부활할 사람 없어? 아카이다스는 아제로스의 생명체들을 지키기 위해 던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활할 사람이 없네. 어? 내가 먹었네? 오케이 감사해요. 굴렸죠 님들? 아 굴렸네. 이걸 먹네. 이걸 내가 먹네.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뭐 장난으로 한번 잡아봤죠 10명으로. 고생들 많으셨어요. 특히 저기 우리 보기 탱커님하고 사제님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나머지 도와주러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물다만 절대 맵 맞게 가라. 몇 시간 한 거냐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깼다는 게 중요하지. 야 근데 아슬아슬해서 개꿀잼이었어. 아니 이게 왜 아슬아슬해 근데? 10명인데? 거기 왜 뛰어가? 끝났는데. 여기요 끝났어요. 다들 거기 뛰어가서 뭐 사진 찍으려는 거 창피하게? 아니 뭐 울다만 자꾸 사진을 찍어. 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디 갔어 한 명?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어? 누군가 없어. 아니 기사님 보기님 왜 없어요? 좀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와의 추억이? 아니 저기 오시고 계시네. 아 디님께 오시고 계시네. 아, 되게 힘드셨는지 바로 가시는 줄 알았네. 창피해서? 아니 기사님 오셨어요. 어이 박수로 맞아주자고. 어이 아니, 줄 서세요. 아니, 줄 서시고. 하나 둘 셋 잠깐. 아 미친엠비대 씨. 아 나오라고. 엠비대 씨. 아씨 이거 어디 뭐지 어디야? 아 수고다 흩어지세요. 지금 개인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데 이것이 전혀 안 할 것 같은 기분.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저 안에 금은 보화가 있어. 이제 흩어지세요. 어디 가서 공대로 깼다는 얘기하지만 창피하니까. 여기 안에 캐 있다. 노르간논의 원반 고대 지식을 배우래. 아씨 퀘스트 전명이 전멸이라뇨. 딜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약간 좀 생각보다 거대한 던전이야. 토석인은 누굽니까? 토석인이 바로 이 아제로스. 여기 이 게임에서 지구인 같은 거죠. 창조주가 누굽니까? 창조주는 말 그대로 창조주다. 64번째 늑업사입니다. 지금 원반 접속. 총월량님의 시빙공대가 울다만 버킬을 하셨다는 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아, 그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니까 참. 아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일단 그러면 스톰인드 가가지고 저기 퍼레이드라도 해야 되나 이거? 아, 나 랩업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탈 것도 탔다는 소식이 퍼졌나요? 뭐요?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아 저기요! 흑마님! 흑마님 안 돼! 안 돼! 아 흑마님 여기 있네. 그래서 한 번 완료 안 하고 왔어. 아, 아 안 돼! 했잖아 완료 했잖아. 아씨 완료를 받아야 되는데. 돼지 저금통님 안 하셨고 전사님은 없네. 전사님은 없네. 돼지 저금통이랑 흑마님 그리고 저 원년 멤버 중에 세 명이 안 했다. 기사님 했기 기사님 울다만에 안에 있어 아직. 사제님 죽어 있어. 뭐지? 다들 이제 파탈하라고 볼일 다 봤으면. 이제 여러분들 속시 알고 싶지 않아 이제. 이제 여기서 헤어져 이제. 그만 더 이상 인간관계 하고 싶지 않아. 스트레스야. 어? 헤어지자고. 아, 각자 알아서 살자고. 일기가 실패한 이유. 일기 실패하지 않았어요. 일기에 추가해서 깼단 말이야. 오 4200. 어마어마하구만. 퀘스트 또 주는데? 아이언 포지로 다시.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포지로 가서. 아 포지 배우기 잘하셨네. 굿. 역시 법사야. 필수. 아까 필요 없다고? 아까 필요 없었지. 지금 필요하죠. 세상살이가 원래 시시각각 바뀌는 법이에요.
그때 적응해서 잘 처세하면 된다. 줄파라 43초가 되고 시간 낭비야. 레버 빼야지. 안녕하신가요? 이 뭐야? 여기도 열대칸인데? 몸 조심하세요. 헐, 다 완료된 건가? 응계, 응계 다섯 개.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 응계 다섯 개 샀는데 2,400원밖에 안 줘. 울더만은 돌아가지 안가. 이게 선행캐인가 본데? 또 봐요. 아니 씨, 울다만 걔가 울다만 갔다 왔는데 울다만 걔가 왜 세 개나 있는 거야 또? 이게 모집하냐고. 이기를 모집해. 그만해. 한번 던전 한 번씩만 갑니다.